이와 같은 배치에서 횡단샷으로 득점하기 위한 가장 확률 높은 두께, 당점, 스트로크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수직으로 나오도록 얇은 두께, 제각회전이 되기 위한 미세한 역회전, 적절한 밀어치기에 삼박자가 맞아야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대체적으로 일적구를 때린 후에 단쿠션의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합니다. 이 배치는 당구지도사 시험 밀어치기 영역의 문제 중 하나인데요. 너무 세게 쳐서 속도가 빠르면 당쿠션 쪽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잘 밀려서 내려가는 적절한 조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찾기 바랍니다.